your gut. Cut them on the jaw die, I'm on the jaw die. Treat them on the jaw die, cut to your gut. Cut them on the jaw die, I'm on the jaw die.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이었어? 여기 뭐 하러 왔어, 그냥? 자, 드디어 마프라의 매니악 라인업에 세라믹 왁스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왁스가 또 출시가 되었구만. 마프라 코리아도 조금 이제 막, 나는 좀 이제 사람 애간 상태였던 게 진작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었으면 좋은데 몇 개월 뒤에나 들어왔어요, 지금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기대가 굉장히 컸던 제품이고 또 마프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세라믹 구독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던 제품 중 하나예요. 왜 들어올 때 같이 안 들어왔냐, 이거 마케팅이냐, 왜 사람 애간장을 태우냐. 그러니까 근데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 아마 2월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촬영하고 있으니까 1월 말이죠 지금? 2월 말이나 3월 중으로 출시가 된다고요. 이 영상 나오고 나서도 조금 더 애간장을 태우긴 해야 되는데 애간장을 안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세라믹 울트라 뭐야? 세라믹 울트라 스피드 왁스인가요? 그러네. 기존에 애니악에서 나왔던 건 QD였는데 좀 더 지속성이 강하고 방수성이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 지속력도 4개월이고 비딩 슈팅이 끝내주고 또 거울 같은 효과를 잘 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차 상태가 오늘 썩 좋지 않아요. 지금 이게 중고차로 갖고 온 차인데 감독님이 차를 야 수월 봐라 이거는. 아니 이게 맨날 주정면 좋은 마세라티 이런 신차들만 사고 다 거기서 버릴 거로 좀 보여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마침 나도 너만 그 아니었어.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 너만 아니었어, 너만. 네. 우선 이 제품이 거울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 수월들을 조금씩 안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나 없나 한번 바로 생각을 해볼게요. 감춰주는지 안 감춰주는지 생각해봅시다. 아, 기대돼 이거. 한 번, 두 번 정도 해봅시다. 좀 해보실? 아, 향은, 야, 이게, 이 나름 좋은 향을 만들려고 한 거는 알겠다. 아, 근데 확실히 SiO2가 들어가 있으니까, 썩 향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제품 같은 경우 SiO2가 5% 정도밖에 함유가 안 돼 있습니다. 뭐, 근데 그게, 우리가 이번에 카트를 만들면서 느끼게 된 거지만, 그 함량이 꼭 높고 낮다 해가지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저 잔자가 좀 심한데. 뭐, 그대로 남는데, 이 얼룩이? 일단 쉬운 작업성이라고 하긴 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실히 지금 탈취까지 다 해놔가지고 약간 뿌연 도장면 상태하고 지금 좀 찌릿진 느낌은 나요. 안 보여. 오 진짜? 진짜 안 보여요? 눈으로는 보이는데 뒤로 가서 해볼게요. 뒤로 다시. 오 우선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색깔은 확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좀 심하게 올라오니까 특유의 마프라 광이 올라옵니다. 진짜 반딱반딱거리면서 진짜 거울 효과 만들어주는. 자 어디를 뿌려볼까요? 말씀해주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아 방송 오른쪽. 아, 네. 오른쪽 오른쪽. 너무 급한 거 저는 왼쪽. 아 네 오른쪽이야. 트렁크 상태도 수월이 굉장히 많은데 도장면이 확실히 오래돼서 그런가 뿌예요. 안에 뿌려볼게요. 잠깐만요. 라인을 딱 짜서 작업성 잘 보세요. 이 작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렇게 뿌연 얼룩들. 왁스에 뿌연 얼룩. 근데 이게 같은 면으로 계속 문질러 보면은 살짝 사라지긴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실내광이잖아요. 실내광에서 지금 LED를 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 얼룩들이 잘 보이는데 야외에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조금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월도 저희가 일반 소비자분들이 쓰는 것보다 좀 더 비싼 타월을 쓰는 거거든요. 재질도 좀 좋고 두꺼워요 일단. 그래서 왁스를 머금는 양도 좀 월등한데 작업성은 확실히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색감 진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반 따인 게 보인다니까. 와 진짜 잘 갈라갔다 이건 진짜. 와 준자로 쟤도 이거 이렇게 익지 않나. 뭐야 이거 기계야 뭐야 이거. 아니 기계 메카닉이구만 아주. 부끄럽게 또 아유 최고셔가지고 그냥. 아, 근데 수월을 확실히 가려주는 게 보여요. 근데 많이 가려주지는 못하고 색깔이 어두워져가지고 좀 덜 보이는 느낌. 그래도 색감이 많이 올라오고 올라온 채로 반딱거림이 심해가지고 좀 수월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는 좋습니다.
오, 근데 진짜 괜찮아요. 이거 사람 눈으로는 확실히 명확하게 보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립감은 이게 몇 점 정도야? 10점 맞아? 난 진짜 10점일 것 같은데 이거는? 아, 근데 솔직히 장갑을 끼고 있어서. 어, 그죠. 진짜 10점을 수 있다고? 우리가 만든 무락스 있잖아요. 카티바, 광부스터. 네. 그거랑 얘랑 비교하면은 솔직히 얘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와, 진짜 어떻게 카티바? 우리 마셔야 돼 그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왜 진정해. 평온해하고 보자. 좋은 아이디어. 나도 그거 해볼라 막 했는데 너 방송 호흡을 흐트러버렸어. 아 정말 못 살아 진짜. 여기 해보세요. 자. 아 근데 뿌예. 확실히 뿌옇게 얼룩나는 진짜 뿌연 게 보이긴 해. 근데 드라네 그래. 가만 있어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 아. 약간 유분 져요. 손으로 만졌을 때도 유분이 많이 지고 케미컬이 좀 많이 묻어나오는 느낌? 근데 생각을 살짝 바꾸면 네. 얼룩이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버핑을 한대 안 한대를 다 구분질 수 있지 않고 그냥 발림성이 좋은 것들은 이 얼룩 없이 그냥 쭉쭉 발림으로만 간 다음에 스르륵 사라지잖아요. 응? 이렇게 작업성의 차이는 거기서도 좀 많이 느껴지겠죠 아무래도. 물론 감독님 말도 맞을 수도 있고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근데 진짜 색감이랑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든다. 색감 올라오는 건. 자 이쯤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마프라 코팅제 중에 가장 비싼 코팅제 있죠 큐피도. 그거랑 얘랑 작업성은 어때요도 한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퍼포먼스도 잠깐만. 아 좀 남긴 했네. 근데 많이 남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남는 거는. 네. 조금 약간 터트럭스 느낌 있죠. 터트럭스가 뿌리면은 뿌옇게 남긴 채로 계속 무한버핑해야 되잖아요. 작업성이 조금 까다롭긴 하잖아 그게. 그래서 정말 소량 분포를 해서 발라주는 거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방 가볼까요? 발림성은 좋아요. 타월 두 장으로 같이 해보자. 보세요 발림을 보세요. 쭉 펴발리는 거는 요만큼만 지금 방금 요만큼만 가더라도 쭉 발리는 건 점점 잘 펴발려져요. 그죠? 이쪽까지 그냥 쭉쭉 펴발려지니까 솔직히 저쪽 방 갈아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가볼까? 돈 내기 준다. 한 번 정도만 뿌려도 충분히 다 발리거든요. 근데 잘 펴발려지긴 하나 진짜. 그러니까 좀 많이 펴 발려져야 그나마 잔사 처리도 좀 쉬울 것 같아요. 한 번이면 충분할 거야. 충분해. 야, 슬립감은 진짜 예술이긴 하다. 오, 만져봐 진짜. 와, 좋긴 좋지. 고차학습을 하는 거 같아요. 그니까. 작업성은 10점 같아요. 전 진짜 한 3점, 4점 진짜. 저도 4점? 그 정도 수준? 못할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요즘 나왔던 코팅제들에 비하면은 엄청 까다로운 건 맞아요. 저는 오늘 슬립감 때문에 일단 맨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갑 안 끼고. 손의 유분감도 솔직히 조금 남습니다 많이. 어떤 코팅제는 그러겠지만은 슬립감은 솔직히 말할 것 없어. 더 진정해 더. 아마 작년 1년 중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진짜 슬립감 진짜 인정. 물어볼게요. 이쪽도 좀 뿌연 채로 있다가 아 이거 너무 좋다 해주면 우리 카티바 안 팔리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솔직한 리뷰를 해줘야지 우리는. 그럼요. 근데 진짜 바로 올라온다. 보이죠 카메라. 네.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가격은 일단 미정입니다. 근데 기존의 QD가 만 원대? 18,000원. 기존의 QD가 18,000원대였는데 큐피도가 4만원이란 말이야. 42,000원 큐피도가. 응? 얘는 아마 3만원대나 2만원 후반대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근데 사용량은 충분할 것 같긴 해요. 지금 펴발리 있는 거랑 그래서 양도 500ml라 사실 오래오래 한번 쓰면 오래오래 쓸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상당히 오래 쓸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차이 좋다. 오늘 자연광에서 진짜 이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오늘 다행히 좀 해가 떠져가지고. 자 보시면 여기는 뿌옇고 여기는 안 뿌였죠? 와. 거울 같다. 일단은 요 타월 놔두고서 기존 제품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봅시다. 그래요. 자, 마프라를 보면은 마프라 라인업이 있고, 가운데 매니악 라인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은 라버 코스메티카 전문가 라인업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나눠져 있는데, 이 친구는 사실 그냥 친수형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빼고, 이렇게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비디오 슈팅이 어떤지. 개인적으로, 기존에 마프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프라 코팅제는 별 관심이 없었고 많은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사실 3PH에 비하면 저
정말 관심 못 받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비딩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렇지. 발수도 신수도 아닌 좀 이탈리아 시기의 그런 애매한 마프라틱한 애매모호한 막 그런 광도가 막 엄청 막 짙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거울요크화들을 많이 내줬단 말이야. 딴딱딴딱거리는 약간 확실히 슈퍼카들이 좀 잘 어울릴 방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들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쪽 면에 큐피드를 사용해볼 건데 큐피드도 작업성이 썩 좋진 않아요. 아 이거 하나에 4만원짜리잖아. 4만원짜리야. 아껴야 돼. 방금 바닥에 2천원치 뿌렸어요. 뭐? 두 번? 어. 큐피드. 와 작업성 진짜 좋다. 작업이 끝났어? 어. 큐피드가 훨씬 좋네. 얘도 같은 실런트 계열이에요. 근데 큐피드가 훨씬 낫네. 아, 슬릭감은 여기는? 아, 비교 대상이 아니야. 비교 대상. 거의 얘만 지고 얘만 지고 없다고 봐야지. 아, 그러네. 어. 광도 느낌도 솔직히 맥락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보세요. 한번 어떤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맥락이 더 하셨던 거 같아요. 그죠? 더 짙어진 느낌이야, 매니아기. 아, 큐피드는 확실히 베넬에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그레이지. 그거랑 같이 써야 좀 빛을 많이 바라는 거야. 그래도 지속력이랑 퍼포먼스가 좋잖아요. 어우, 근데 얘가 물고 있네, 이렇게 보니까. 얘랑 비교하니까 확 다른데? 이 큐피드도 지속기간이 4개월. 얘도 4개월. 얘가 42,000원? 아마 추측으로 2에서 3만원대 언저리 있으면은 이거 팀킬 나옵니다. 큐피드 뿌린 데가 조금 그 뿌예. 느낌이. 맞아. 뿌옇고 여기는 뭔가 되게 선명해졌고. 같이 올라오고. 오랜만에 왁스코팅 리뷰하니 재밌네요. 이 맛의 유튜브에. 재밌어, 이거. 유리 상태가 아까 저희가 프리워시 하면서 이제 봤었는데, 왁스코팅은 돼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상태가 썩 좋지 못하더라고요. 이 영상처럼요. 거의 뭐 사라져가고 있었지. 근데 얘가 SR노트가 5%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 유리에 뿌려라, 크롬에 해도 된다, 만다, 뭐 이런 소리도 없어요. 도장면 전용이다라는 말만 있었거든요. 뭐 뿌려보면 재밌겠지? 응, 뿌려도 재밌을 것 같아. 그거 안 하면 또 재미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니까. 딱 이 느낌 나요, 도장면에서 봤을 때. 진짜 이 느낌이 똑같아. 아, 잘 보인다. 야. 딱 이게 진짜 이 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네, 되게 뿌연이 잔사. 그래서 유리 뿌린 거야, 그래서. 이야, 너무나 계획이 있구나. 알지. 이야. 이거 우리 두 개 있지 않나? 그렇지. 하나 구독자분 드릴까? 이 영상 보시고서 오프라인에서 가장 빨리 뛰어오시는 분한테 하나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리에도 생김? 오! 오! 깜짝 놀라! 진짜 생기네. 아 이거 종이컵이나 뭐 그런 거 없나? 우리 그 카드로 해볼까요? 카드 있어요, 저. 카드가 여기서 일로 던지면 받아질 것 같아. 우와! 물수제비 하는 거예요? 뭐요? 오! 진짜 미쳤어. 내가 살짝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혼자 잡고. 오. 네. UFO요. 유리 대볼까? 좋아. 아 여기 또 안 될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막 멈춘다거나. 느낌이 다르네. 이게 그냥 얘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내려가는 느낌이고. 와 진짜 스릴감 인정이다 이거. 아, 진짜. 오 유리도 이 정도면. 신경하는 부분. 어 요즘 말 배웠구나 너. 어린애들한테. 와 어, 그게 먹니? 그 언제 쪘고? 아 젖절 TV. 아 일단은 전체적으로 작업을 좀 해놓고 물 뿌리죠. 아, 위에 지금 썰루프도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그냥 같이 덮어도 될 것 같고 크롬 부분이랑 뭐 유리 쪽도 솔직히 사용해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웬만하면 유리는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먼저 입히고 난 다음에. 아 글쎄 맥락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지랄맞지 않나 싶기는 해요. 유리는 아무래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아까 묻혀놓고 좀 유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와이퍼 한번 움직이고 나면은 그 와이퍼에 묻어서 막 그 잔사가 막 그럴까봐 도장면에만 일단은 마포라 코리아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냥 유리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 부분은 다 매니악으로 작업 한번 해보자. 우선은 작업하는 장면들 잡고 바로 비디오 슈팅이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게 마프라색
같다. 그러니까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 마프라를 빼고 보면 이게 친수야, 발수야 싶은 그런 게 조금 아직까지는 있어요. 엄청 이쁜 발수 느낌은 아니란 말이지. 왜냐면 그렇죠? 예전부터 마프라는 뭔가 자꾸 튕겨내는 능력, 슈팅 능력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큐피드로 쏴볼까? 아 맞아, 큐피드. 달라진 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큐피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 근데 슈팅이 큐피드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두 개를 갖다 놓고서 구분해봐하면 구분이 되긴 됩니다. 보니까 큐피드가 좀 더 친수틱하게 잘 뭉쳐있고 조금 더 발스틱하게 합니다. 확실히 살짝 큐피드 쪽이 슈팅이 더 빠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슈팅도 빠르더라고요. 아 이게 뭐 이게 나쁜 건 아니니까 일단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유리에도 한번 풀어보죠. 아 맞다, 유리도 풀어보죠. 유리 매니악을 안 바른 곳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매니악을 바른 곳은 이렇게요. 근데 이게 유리 쪽에서 조금 안 어울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비딩 스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리에서는 그래도 물거리가 너무 많이 남기면 좀 그렇거든요. 보기 안 좋기도 하고 시야 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냥 개구리 구슬만 떨어지는 게 이쁜데 물거리가 좀 길게 남아서 그냥 SIO2 들어간 뭔가 발수형 쓰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비딩 스틱은 사실 이거에 관해서 호불호는 굉장히 갈립니다. 마프라가 옛날부터 좀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친수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져가고 있거든요. 그 중간 어딘가 있어 있어요. 우리나라 디테일러 분들이 마프라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마프라 코리아에서 마프라 이제 이탈리아 본사에다가 우리 발수형 좋아하니까 발수형 이렇게 만들어줘 해서 나온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습니다. 확실히 뭐라 그럴까? 발수가 조금만 더 이뻤으면은 진짜 좀 취향 저격을 하지 않았을까. 광도랑 슬립감을 보고서 이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사실 뭐 만족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작업성 면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그래도 아주 부담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비딩 슈팅 면모에서는 이거는 호불호가 또 갈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전체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처음으로 초보자분들이 입문하셨을 때는 추천할 만한 몰라요. 가격이 얼마에 나올지 모르니까.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애매해요. 네. 애매해요. 왜 추천 못 드리냐라고 하면 작업성이랑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그냥 비딩도, 슈팅도, 뭐 광도도, 작업성도, 가격도 적당히 밸런스 맞춰져 있는 가성비 좋은 걸 추천드리는 게 맞지. 그잖아요. 마프라가 세정제 라인업이 굉장히 좋잖아요. 3PH도 이거 우리가 또 선두주자잖아. 그렇지. 3PH도 그렇고 매니악이 이번에 휠인 타이어 제품들도 사실 팀킬을 막 해가면서 카샴푸도 그렇고 휠인 타이어도 그렇고 세종제 라인업들은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그 정도로 진짜 라인업이 굉장히 좋은데 코팅제는 사실 저도 마프라 거 안 쓰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마프라의 이 퍼포먼스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 코팅제. 우리나라랑 일본은 좀 비딩을 많이 좋아하는데 유럽 쪽은 확실히 친수를 좋아해서 그리고 미국 쪽도 요즘엔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오거든요. 맞아. 확실히 비나 뭔가 오염물을 맞았을 때 튕겨내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슬립감이 이렇게 좋다 보면 어떠한 먼지들이 앉아있을 때 주행만 해도 진짜 잘 날아가요, 먼지들이. 그리고 뭔가의 마찰이 일어났을 때도 아무래도 스크래치에 또 보호를 해주고 그런 면모까지를 생각하면 또 이게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또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딩으로 평가를 하고 인식이 조금 그런 거지 사실 이건 나쁘다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슬립감이 진짜 마음에 들었었단 말이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차량에 쓰면 좋냐, 일단 차량 차종 전체에 다 쓰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빨간색이나 뭐 이런 좀 유색 차량들 그런 차량들이 진짜 예쁠 거고 노상 주차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몇 번 더 사용해 보겠지만은 사용하시는 분들 후기를 좀 더 참고하셔가지고 매니아하게 좀 정보를 많이 얻으셔서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코팅제 라인업들은 뭐 제 마음에 아직까지 사랑으로 담겨 있지는 않지만은 세정 쪽은 그건 진짜 사랑으로 담겨 있습니다. 매년 어워드 때마다 제가 뽑는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마프라는 아무튼 드라잉이 싹 하고 오늘 그래도 해가 떠 있으니까는 광도 장면 이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니아의 광도는 어떤지 오랜만에 또 광도 영상 보여드려야지. 남겨드리고서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진짜.